근데 디사인을 목적으로 뭐로 가죠? 누구한테요? 네. 누구한테? 뭔가 할 걸로 결정하죠. 둘을 목적으로 하죠. 그럼 우리 결정이 있다. 아이를 보내 아니 카드를 보내 결정이죠. 네, 2번 하면 2번은 is가 동사니까 앞에 뭐 있어야 돼? 주어가 있어야 되지. 근데 보면 좋다. 너의 건강이 좋다. 뭐 하는 게? 정규적으로 운동하는 게. 진짜 주어가 뒤에 가 있거든요. 그럼 앞에 뭐 있어야 돼? 가주어가 있어야 되죠. 그럼 뭘 하는 데? it. 이렇게 하고. 보면 쓰임이 다른 것은 이때 to는 뭐죠? 생각하면 나는 일찍 여기 왔죠.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하여죠. 몸무게 위하여거든요. 근데 몸무게 위하니까 뭐가 해야 돼? 몸무게 위하니까 답은 목적이고 답은 뭘까요? 5번? 3번이죠. 나는 아 다른 것이구나 다른 거. 내가 다시 다른 거. 다른 것이면 1번이죠. 왜냐하면 그녀는 자랐죠. 그 결과 된 결과거든요. 그래서 결과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나머지는 다 몸무게 위하여고요. 네, 4번에 들어가면 아, 친구가 없어. 근데 친구인데 놀 친구야. 근데 그 친구와 함께 노는 거잖아. 그 뭐가 들어가야 돼? 위드죠. 살 집이야. 사는데 집 어디에 사는 거지? 안에 사는 거죠. 5번이죠. 조명사 꾸밀 때 뭐 조심해라? 네, 전치사 조심해라. 네. 그 다음에 5번 아,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쓰시오. 나는 너 같은 친구를 가질 만큼 충분히 운이 좋다. I'm lucky 뭐 할 만큼? enough to 충분히 운이 좋죠. 뭐 할 만큼? to have 가질 만큼 친구를 너와 같은 그치? 그 다음에 6번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오니까 다른 것은 네 strange가 보면 이 가주어죠? 이 가주어야 그리고 to야는 뭐야? 진주어죠. 그럼 앞에 있는 걸 뭐라고 해?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 그치? 근데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건 원칙적으로 for 원칙이지만, 그죠? 뭐 어떨 때는? for가 원칙이지만, 사람의 성격일 때는 뭐가 나온다? 네, of가 나온다. 그치? nice라는 건 사람의 성격이니까 of가 나와야 되겠지. 네, 7번. 보기와 같은 것은, 네, 미션 보니스의 보기와 같은 것은, 이 뭐라고? 가주어, 투야가? 진주어죠. 이제 아 그렇다면 가주어 진주 용법이고요. 네. 그럼 주어 찾아야 되겠죠? 2번. 어, 다 2번이죠. 이제 8번 빈칸의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네. 그는 내 학교에 갈 만큼 충분히 나이 들지 않았죠. 뭐라 해야 되니? 인업트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인업트 용법이고. 의미가 다른 것은 네, 답만 설명할 텐데 답만 설명하면은 뭐가 다를까? 2번 그는 행복해 때 왜 행복했어? 레이스 이겨서 행복했죠. 맞는 거 같은데 몇 번? 1번 나는 빨리 달렸지 그러나 버스를 놓친 거죠. 그러나 버스를 놓친 거죠. 맞는데 같은 거 온리툴 결과 그러나 톰은 충분히 현명하되 비밀을 유지할 만큼 그럼 현명하죠? 맞죠? 그녀는 열심히 노력했대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는 실패하기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죠. 맞네. 투투가 뭐라고요? 너무 무모해서 못 말 수 없다지. 그 너무 나이 들어서 해외 나갈 수 없다죠. 그는 너무 나이 들어서 그래서 해외 나갈 수 없다죠. 그래서 잘못 보고 있죠. 투투 욕구 뭐라는 거지? 네, 10번 들어갑니다. 이 세 쓰임이 나머지가 다른 것은 네, 이슨 뭐냐면 날씨 앞에 쓰인 비인칭 주어죠. 이건 뭐야? 가주어 진주어죠. 가주어 진주어고 답은 1번 나머지가 가주어 진주어. 어퍼스가 어색한 걸 찾아 고쳐 쓰시오. 네. 아 뭐가 어색하냐면요 투잇이 앞에 있는 찹스틱 꾸며주는데 찹스틱을 먹는 게 아니라 찹스틱을 가지고 먹는 거잖아. 뭐라 해야 돼? 투잇? 위드가 들어야 됩니다. 찹스틱 이렇게 많이 이게 없으면 찹스틱을 먹는 게 돼버리거든. 찹스틱을 가지고 먹는 거니까 위드가 들어야 되고요. 밑에 보면 의사가 나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했어? 무엇을 약을 먹어야 될지 말했다. 아니죠. 그래 나는 먹었어. 그것을 오후에 먹었대. 그 무엇을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뭐지? 언제 약을 먹는지 말했죠. 노후에 먹은 거죠. 네, 13번 위치부를 어법상 고친 것은 바로 고친 것은 아 답은 4번 충분히 엄마도 엄마할 만큼이지 날씨가 충분히 좋다 뭐할 만큼 피크닉 갈 만큼 너무 투투 용법이니까 너무
공부해서 뭐 할 수 없다고 해버리지만 안 되죠. 네. 뭘까? 5번. 5번. 우리는 토론했죠. 언제 살지. 맞아. 세나의 생일을 위해서 언제 살지를 아니라 뭘 살지. 5번. 여러분, 5번. 우리말을 바르게 영작한 것은, 네. 나는 너에게 할 놀랄 말이 있다. I have something. 나 뭔가 말이 있죠. 뒤에서 꾸며줘야 되죠? 근데 어떤 말? Surprising. 놀란 말이 있죠. 뭘? 너에게 말할. 이렇게. Something, 형용사, 투명사, 어수를 취한다고 했고요. 네.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할 때 미카 알맞은 말은, 내가 그 경기에서 이긴 건 불가능해. 이 가주어죠? 그럼 진짜 주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기는 거지.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하죠. 맞죠? 답은? 그죠? 사람의 성격이 아니니까 그거는 5분 들어갈 필요 없고요. 네, 16번. 아, 16번은 뭐로 쓰였냐면, 그녀는 뭐하기 시작했냐면 벽을 올라가기 시작했죠. 목적으로 쓰였죠. 그 다음에 2번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죠. 이건 보호로 쓰였거든요. 이거는 이 가주어 진주어니까 주어로 쓰였죠.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우리의 숙제할 시간이다. 그렇죠? 이것도 주어로 쓰였다고 봐야 되고. 네, 애매하다. 이거 좀 이따 볼게. 그 다음에 5번은 이 취미는 뭐 하는 거야? 사진을 찍는 것이다. 보호로 쓰였죠. 그럼 답이 4번인데요, 그러면. 그 주어로 쓰인 게 아니라 뭐로 쓰인 거니? 앞에 있는 타임을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우리 숙제를 할 시간인 거죠. 그렇죠? 주어나 목적어나 뭐로 쓰이면 뭐로 쓰였지? 명사로 쓰인 거라고 했지, 나. 그치? 어렵지, 지금 어려워요. 네.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힘들어, 지금은. 네, 그들은 서일 때 밖에 그를 만나기 위하여죠. 목적으로 쓰였지. 나의 계획은 플레이하는 것이죠. 보호로 쓰였죠. 재현은 돈을 절약했죠. 해외 공부하기 위하여죠. 답은 2번. 8번. 아, 어디로 갈지 결정하자. 그죠? 돌은 무겁지, 뭐하기 연고. 들어올리기가 무겁죠. 그치?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가주어도 좋지 않다. 게으른 거 좋지 않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 다시 주어로 쓰였고요. 보호로 쓰였고요. 이것도 보호로 쓰였고요. 이건 목적으로 쓰였거든요. 답은 2번이죠. 리프트가 헤비를 꾸며주는 거지. 그래서 들기에 무거운 이런 뜻이죠. 바꿔보자. 나는 TV를 켰대. 뭐하기 위해서? 리얼리티를 보기 위하여. 뭐하기 위하여? 세단어로 하면 in order to가 되는 건가? 그치? 20번. 호수가 너무 깊어서 우리가 뭐 할 수 없어? 수영할 수 없대. 너무 몸에서 뭐 할 수 없다잖아. 못 떠올라? too deep for to swim in. 이렇게 하면 되죠. 너무 몸에서 뭐 할 수 없다. 그 선반은 너무 약해서 이 모든 책을 바칠 수 없다. 그 선반은 너무 약해서 so strong. 너무 약, so weak. 너무 약해서, 네. 그래서 그것이 뭐 할 수 없다? 모든 책을 벌써 하나 나왔지, 일단. 그 다음에 또 뭐 나올 수 있어? 이것도 나올 수 있죠. 투투 연구. 그치? 그 다음 그래서 1번과 5번. 투투 인업도 바꾸는 거 연습 많이 했습니다. 빈칸이 알맞은 거, 오버를 썼지. 오버를 썼단 말은, 의미상적으로 오버를 썼단 말 앞에 뭐라 해? 사람의 성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사람의 성격이 아닌 걸 찾아야 되겠지. 사람의 성격이 아닌 건 뭐야? 5번이죠. 나이스한, 친절한, 어리석은, 주의 깊은, 필요한 뜻이죠. 네, 5번이고. 23번, 문장의 뜻이 같은 것은,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언제 여길 떠날지, 언제 떠날지. 그러니까 언제 일단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I 써줘야 되고, should 써줘야 되고, 동사원형이죠. 의문사 플러스 투명사를 뭐로 바꿀 수 있어? 의문사 플러스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많이 테스트했습니다. 인어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네, 인어프가 들어갈 수 없는 것. 아, 답은 2번인데요. 왜 2번이 인어프가 들어갈 수 없냐면, difficult한 형용사가 나왔을 때, 인어프의 어수는 어떻게 해야 돼? difficult, enough야. enough difficult가 아니라. 그치? 근데, enough가 앞에 가는 경우는 이거죠. 어떨 때? enough, money만 앞으로 갈 수 있지. 명사를 꾸밀 때만 앞에서 꾸며주지, 나머지는 다 뒤에서 꾸며줘야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상한 거. 25번. 네, 이것도 보면, 숨이 같은 건, forget to 목적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이건 형용사로 쓰였고, 이건 보호로 쓰였고, 이건 주어로 쓰였고, 이건 앞에 형용사로 쓰인 거죠. 그렇다면, B번과
이번에 갔다 와야 되겠지. 어법상 어색한 것은? 네, 어디 봅시다. 뭐가 들었을까? 참고로 Y 주관만 있을 수 없어. Y 주관이라고 뭐야? What이겠지? 점심으로 뭘 먹을지는 결정했니? Y 주관만 없고. 어법상 올바른 거 틀린 거 자체가 이렇게 가주어 필요하죠? It is impossible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someone kind to depend on 뭐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럼 이번에 잘해. Can I have a piece of paper to write on이죠. 종이 위에다 쓰는 거니까. Brave 사람의 성격이니까 뭐 나와야 돼? 오브 나와야 되고. Difficult는 사람의 성격이 아니니까 후가 나와야 되겠죠. 28번 허설 들어가겠습니다. 두 명사의 쓰임이 다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네, 이건 뭐로 쓰인 거니? 목적으로 쓰였지? 밑에는 유미는 일어났죠. 그 결과 이건 목적 결과로 쓰니까 투명사 용법의 결과 목적으로 쓰인 거고요. 다음 이는 진 주어로 쓰인 거죠. 가져오신 주어죠. 2번은 앞에 있는 캣을 꾸며주는 거야. 이게 형용사로 쓰인 거야. 다음에 2번은 네 개구리가 매우 행복했죠. 그것을 들어서 이거 원인으로 쓰인 거죠. 부사적인. 그는 수영 수업을 들었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이건 목적으로 쓰인 거죠. 다시 말하면 명사적으로 쓰인 건 뭐가 목적 명사는 A가 명사적으로 쓰였고 C가 명사적으로 쓰였죠. 형용사적으로 쓰인 건 뭐가 형용사적이야? D가 형용사적으로 쓰였죠. 부사적으로 쓰인 것은 B 다음에 E, F가 형용사적으로 부사적으로 쓰인 거지. 아마 수업을 지금 안 들은 사람은 지금 문만 하나 못 알아들 겁니다. 수업 안 하면 예습 안 해오면. 네, 그 다음에 관할한 시대로 쓰시오. 내가 어떻게 미술관에, 미술박물관에 갈 수 있나요? 미안한데 모르겠다. 툴을 이용했으래.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아죠? 아죠? 뭐죠? How to get to the art museum이죠.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How I should get를 바꿀 수 있죠. 그치? 네.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 알맞은 말 쓰시오. 그들은 원했는데 사진을 찍기를 원했는데 야생동물의 사진을. 그래서 그들은 케냐에 갔죠. 그들은 케냐에 갔지. 뭐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 위하여 간 거잖아. 그러니까 to take pictures of wild animals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다음에 4번 두 문장의 괄호 안에 지도를 하는 한 문장으로 쓰시오. 미소가 매우 일찍 일어났대. 그녀는 아침 먹을 수 있었어. 뭐 어떻게 바꾸면 돼? 미소가 너무 빨리 일어나서 아침 먹을 수 있었다잖아. 미소 get up so early that she could have breakfast지. 바꾸면 어떻게 돼? 미소 get up early enough to have breakfast죠. enough 용법과 to that can 바꾸는 거. 네, A를 우리말 뜻이 같도록 괄호 안의 말을 이용하여 문장 완성하시오. 영어로 충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내가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several way.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하는? to give. 주는. 뭘 주는? advice. 충고를 주는. 뭐로? 영어로. 이렇게 하면 돼요. 투명사를 꾸며주는 거고요. B에서 어법상 어색함을 4개 찾아 발휘해 5초 문장하세요. B에 틀린 거. B에 틀린 거 보면은 이 나와야 되죠. 가주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성격이니까 아니니까 for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when to give죠. when to give. 이게 필요하고. when to make가 필요한 자리죠. 4개죠. 음문사 플러스 2니까 동사형 나와야 되겠지. 다시 말씀드리면 문법은요. 알고 모르고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알 것 같고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많이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